여러분이 아시듯이 첫 시간 첫 강좌로 그 삼성경제연구소의 윤순봉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이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실 사항은 대학에서의 고객 만족이라는 프로그램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바쁘신 중에도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수희 강좌에 지난번에도 오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서 보니까 잠을 앉아야 될 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 앉아야 되고 교수님도 기사 앞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경영 전략을 이제 맡고 있다 보니까 전략 실장이라는 직종을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전략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 경영 쪽에서 오신 분들은 제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략이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걸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걸 얼마나 잘 버릴 거냐에 전략의 성패에 부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실 것 같아서 좀 가볍게 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부인도에 가면 원숭이를 산채로 생포하는 방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동물을 산채로 잡을 때는 마취총을 가지고 땅 쏴서 잡지 않습니까? 그 남부인도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 이런 게 있답니다. 코코넛 열매를 하나 따죠. 열매가 딱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구멍을 아주 작게 뚫고 가지고 속을 다 파냅니다. 파내고 거기다가 쌀을 갖다가 한 움큼 정도 씹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뚝에 딱 박아놓습니다. 그럼 이제 코코넛 열매 냄새가 아주 향기로우니까 냄새가 좀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원숭이 한 마리 온단 말이죠. 와서 보니까 코코넛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속에 코코넛 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면 안에 쌀이 잡히거든요. 쌀을 딱 잡고 손을 꺼내려고 그러면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요렇게는 들어가는데 이렇게는 못 나온다는 거죠. 그때 포수가 딱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그래? 그럼 쌀 버리고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원숭이 중에 100에 100마리가 전부 다 쌀을 절대 안 버린답니다. 산줌에 쌀을 버리지 않고 평생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거죠. 이 쌀을 버려버리면 평생의 자유라는 게 보상이 되는데 손 안에 있는 쌀 이걸 못 버림으로써 평생의 자유를 빡빡 못하는 거죠. 실제 이제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고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저희 경쟁을 하다 보면 많은 경쟁자들이 이런 실패를 누르봅니다. 한 수 앞, 두 수 앞, 세 수 앞만 쳐다보면은 다른 방도가 보이는데도 눈앞에 있는 이득, 이걸 못 버려가지고 평생의 자유를 뺏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농락 같은 이야기만 쭉 드릴 텐데 가볍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숭이 이야기했으니까 타잔 이야기입니다. 밀림에 이제 타잔이 있던 거죠. 타잔의 주특기가 밧줄 타기 아닙니까? 이제 밧줄을 타는데, 밧줄 타는 타잔도 이 등급이 있다는 거죠.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밧줄 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B는 중간이고 C는 이제 늦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분석을 했던 거예요. A급 타잔은 왜 밧줄을 빨리 타고 C급은 왜 늦을까? 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A급 타잔은 밧줄을 어떻게 타느냐 하면, 이쪽에서 밧줄을 짚고 쭉 가다가, 저쪽에 목표 밧줄이 보이면 한순간에 밧줄을 놓는다는 거죠. 놓고 허공을 날아가서 저쪽을 짚고 이 반복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B급 타자는 밧줄을 타고 쭉 가다가 이거는 절대 안 놓습니다. 안전판 하나 쥐고 있고 이걸 먼저 한번 짚고 튼튼한 거 보고 놓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속도가 됐습니다. C급 타자는 밧줄 타고 왔다가 이거 짚고도 야 이거 썩은 동밧줄 아니냐 이래가 절대 이 밧줄을 못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물에 빠진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려 그러면 밧줄을 놓아야죠. 아프리카 이야기했으니까 일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택암도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택암이 한자로 쓰면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일본말로 발음하면 저는 일본말 잘 모릅니다만 닭광이라고 있습니다. 닭광도사라는 모양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닭강 태강도사 한 분이 이 섬, 염병에서 이제 선으로 도로 통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 천역에 소문이 납니다. 최고의 이 선성 도사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니까, 동경대 제대에 있는 그 철학 교수 한 분께서, 야, 닭강 도사가 그렇게 유명해. 내가 한번 가 산수 기라보지. 이런 흑심을 품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이 왜 닭강 도사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제 사바세계 그 대중들이 올라가서 도사님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쫓아내면서 피곤하니까 닭강 세종만 딱 내놓고 들고 내려가시게 이렇게 쫓아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닭강 도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탁 산에 올라가서 큰절을 하고 두세 시간 올라갔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닭강도사가 닭강세종만 다 놓고 내려가시게 쫓아냈다는 거죠. 한 달쯤 있다가 다시 두 번째 또 올라갑니다. 또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 삼세 번이죠. 올라가서 이제 큰 절을 하고,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날은 이제 대접이 조금 틀린 게, 닭강을 주는 게 아니라 일본 차를 쭉 차에서 꺼내가지고, 차잔에다가 따라줍니다. 따라주는데, 이 도사가 보니까 이 차잔을 쭉 따르는데 물이 계속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수께서, 야, 이 차잔에 물이 넘쳐납니다. 그만 따르십시오. 라고 하니까 닭강 도사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머리가 이거하고 똑같아. 세상에 좋은 지식, 연 지식은 다 들어서 가득 찼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해봐야 들어갈 구석이 없다. 머리를 비워 보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쫓아냈다는 거예요. 뭔가를 서로 담으려고 그러면 뭔가를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버리는 것 없이 항상 새로운 걸 취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볍게 이야기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딱딱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조직 쪽에 하신 분들은 다 커틀러윈 이야기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1956년도에 쓰신 페이퍼 중에 보면, 이 체인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든 사람이든 뭐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 바뀌려고 그러면 이 3단계를 밟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녹여라, 두 번째가 바꿔라, 세 번째가 다시 해라. 프리징 무빙 프리징입니다. 근데 저 한 10년 정도 이 체인지를 주도를 했고 케이스도 많이 받고 옆에서 도와주고 했는데, 많은 성공 사례하고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실패 사례가 있는데, 성공하고 실패가 어디서 판가름이 나느냐 하면 대부분 경우 이 첫 단계에서 실패해요. 이 녹이는 단계를 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변화는 실패하기만 합니다. 버리는 단계, 녹이는 단계 버리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세목골 얼음이 있다. 그럼 이걸 네목골로 바꿔라. 그럼 쉽지 않습니까? 첫째, 얼음을 녹인다. 둘째, 네목골 털에 넣는다. 셋째, 다시 얼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데, 뭔가 A에서 B로 바꿔라. 그럼 A를 녹이고 B로 가야 되는데 A를 안 녹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컵 안에 콜라가 있는데 물을 따로라 그러면 첫 번째 콜라 버린다, 물 딴다, 붓는다 이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하니까 이 안에 콜라가 있는데 콜라 안에다가 거의 그냥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쫙 부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보면 얼핏 보면 새까만 것 같은데 이게 물에 콜라 탄 건지 콜라에 물 탄 건지 이게 궁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조직이 바뀌려고 그러면 이게 있는 걸 비워야 되는데 이들은 비우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무거운 이야기 있습니까? 가벼운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새 테레비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다. 혹시 3단계로 넣는 방법 아십니까? 조금 연세가 덜하신 교수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는 1단계가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가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넣는다, 3단계가 문을 닫는다. 그러시면 그 안에다가 타조를 넣는 4단계 혹시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을 열고 코끼리를 꺼내고 타조를 넣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코끼리를 안 꺼내고 코끼리 있는 상태에서 타조를 우기는 거죠. 문을 닫으면 닫힌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시 냉장고 문이 열립니다.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넣는 혹시 두 단계 아십니까? 모르시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코끼리한테 냉장고를 삼키기. 코끼리 냉장고 삼키는 거죠. 그게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냉장고를 중심으로 코끼리를 까 뒤집는다. 이 단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니까 요번 앞입니다. 요번 1기 때 그 교수님 한 분께서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시거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한 단계, 1단계 아시냐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제가 모른다 그랬더만 한 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 교수님들하고 콕 찍게 되는데. 코끼리 보고 들어가라고 냉장고 들어가고 이야기하는 것 비슷한데. 그 말씀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교한테 시킨다. 제가 마침 나오면서 이게 PC통신에 들어가서 하나로 봐봤는데요. 요새 이게 유행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하는 사람이 넣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학교, 대학에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뭐 재미삼아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최규하 대통령 보고 코끼리 냉장고 속에 넣으라 그러면 이렇게 한답니다. 대통령이 직접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입을 담는다 이렇게 합니다. 다음 전두환 대통령은 강아지를 냉장고 속에 밀어넣고 강아지를 코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밑장을 모조리 근거해서 방공법으로 잡아야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강아지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고 코끼리라고 주장하면서 믿어주세요 라고 말한다. 혹시 YS 대통령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장관을 골라 뽑아서 장관을 서로 만들고 곧 집어넣으면 장관을 갈아치운다. 네. 이게 뭐 그런 3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재미나는 게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천문기상학과. 냉장고 속에 블랙홀을 집어넣고, 코끼리를 블랙홀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물리학과. 코끼리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돌리고, 코끼리의 길이가 0의 수렴 하면 냉장고 속에 잡아있는다. 그렇게 있고. 동양철학과. 내가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냉장고 속이 냉장고 밖이요, 냉장고 밖이 냉장고 속이라고 부른다. 연극영화가 재밌네.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시킨다. 혹시 그 밖에 나와있습니까? 그 밖에. 아, 이건 뭐, 이건 제일 재미없네. 코끼리 집을 냉장고라고 부르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부한다. 뭐 등등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처음 시작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변화를 하고 혁신을 하고 어떤 전략을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취할 것이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무엇을 버릴 것이냐에서 시작을 하자면요, 변화는 실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에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변화가 실패하는 요인이 통상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실패하는 요인이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가 권력, 파워십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앵자이티 문제, 세 번째가 로스 오브 컨트롤 문제입니다. 가장 실패하기 큰 게 이 권력. 다툼이라면 좀 웃기지만, 기존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이 균형된 조직은 아주 교묘한 화학 밸런싱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근데 변화를 하다 보면 이 밸런싱이 깨집니다. 깨질 때 어떤 사람은 파워를 더 얻고 어떤 사람은 파워를 조금 더 잃는단 말이죠. 이게 꼭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한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이기적인 자기 혜택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권력이 더 가는 사람은 박수를 치지만 이 기득권을 뺏기는 사람들은 항상 반발을 하기 마련입니다. 반발을 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대한 반대 자체도 바로 직설적으로 절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권한을 뺏기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다 없습니다. 다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뭐 정보 같은 단어를 말씀을 드린다고 세상이 열리니까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자. 인사정보도 공개하고 뭐도 공개하고 뭐도 공개하고 우리 김영식 자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자. 이 권력 중에서 큰 단어가 정보에서거든요. 정보 독점이 권력의 어떤 원칙이 되는데 만일 정보를 과거에 독점하던 사람이 정보를 공개를 해버리면 자기 파워를 잃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까지 생기느냐 하면 회사의 중요한 기밀 같은 거 이런 걸 신문기자한테 이걸 흘려버립니다. 흘려버리면 신문에 나죠. 나면 이제 다음날 안 이상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정보가 대로 흘러나가느냐. 그때 이제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람아이씨. 옛날에 내가 정보 이걸 갖다가 뭐 다 공개하자고 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직설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뒤로 돌리든지 옆으로 치든지 이래가지고 이 변화 자체를 뒷다리를 잡고 장애 요소를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가장 큰 거는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권력 또는 어떤 자기 장점 이걸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 변화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정이 너무 길었는데요.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주제는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 만족인데요. 네 가지 정도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런 고객 만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이 뭐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관련된 용어 선생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거를 제대로 우리 조직에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주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키 석세스 팩터를 가져가야 될 거냐 그런 성공 요소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할 거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저희들이 고객이란 말을 쓴 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옛날도 아니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고객이란 말 대신에 손님이란 말을 저희들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게스트죠. 손님 우선 손님 제일 뭐 음식점이라든지 서비스업 쪽 보면 손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 고객이란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고객 지향,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그 다음 고객 만족,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고객 만족이죠. CS라고 줄여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 이 행동보다도 항상 말이 좀 앞서기 나름인데 이 고객 만족 이거 가지고도 크게 강도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센 말이 뭐냐 해서 찾아낸 게 또 고객 감동이라는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Customer Delight. 얼마 전에 어디 저 음식점에 가보니까 장난삼아고 지나던데요. 고객 감동 이것도 못 봤다는지 고객 졸독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놨는데 좀 심한 것 같고 제가 고객 감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쉽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좀 심하게 다니면서 이런 걸 찾아보는데 제가 직접 경험했던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감동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초동에 삽니다. 서초동 제 집 앞에 그 웬디스라는 버거집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느 햄버거 집 가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제 정식집은 한두 사람에다가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제 꼬마들이 뭐 햄버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면 전부 다 셀프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서 있고 이래 걷는 자세가 좀 뒤뚱뒤뚱해가지고 뭐를 잘 속고 찔러고 이렇게 잘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날 햄버거 집에 가서 애들 앉혀놓고 제가 햄버거 내 갖다 주고 콜라하고 이제 사이다 주스 이렇게 이제 토이에다가 담아서 주고다가 한번 조금 미끄러워가지고 확 쏟았단 말이죠. 이 큰 잔 네 개를 쏟으면 뭐 어느 정도까지 한 그 이만큼 큰가 제가 한번 딱 쏟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눈에 상심제를 쫙 뜨고 당장 와가지고 손님이 바쁜데 이런 식으로 쏟았다. 저기 마대자루하고 걸려 있으니까 가서 빨리 치우라고. 저는 이제 그 정도 거 치웠단 말이죠. 이제 그런 기억이 있던 차에 제가 지난 여름입니다. 저는 이제 여름 휴가 가기 전에 꼭 들르는데 인태원을 한 번씩 갑니다. 인태원에 가면 뭐 아주 그 값싼 그 바캉스 용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옷, 뭐 티사스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휴가 가기 앞주일 일요일 날 이제 애들하고 책을 뺏고 쇼핑을 갔습니다.
뭐 이래저래 다니다 마침 점심이 됐어요. 점심이 됐는데 그 해밀턴 호텔 그 상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근이 코너에 보면 버거킹이라는 햄버거집이 하나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요. 그 꼬마들이 이제 버거킹을 먹어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 하기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햄버거를 갖다 주고 또 트레이에다가 또 넉장을 잘 가지고 오다가 또 제가 한번 쫙 쏟았어요. 또 흥간하게 버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웬디서 가서 꾸중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두리번 마대자루가 어디 있냐고 찾아보던 차에 종업원에 대해서 툭툭 칩니다.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 손님께서 치우지 마시고 앉아계십시오. 저희들이 치우겠습니다. 라고 봅니다. 오는데 3명이 1조가 돼서 와요. 근데 얘들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다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 대학생 뭐 이런 학생인 것 같아요. 누가 의도적으로 교육을 안 시키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3명이 오는데 아주 조직적입니다. 한 사람은 컵하고 트레이하고 얼음하고 이런 걸 쫙 주워 담고 한 사람은 큰 마대자루 가지고 이걸 크게 훔치고 세 번째는 요만한 그 걸레 같은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땅으로 훔칩니다. 쫙 하니까 이거 치우는데 뭐 한 20초? 15초가 채 안 걸립니다. 그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해도 이제 교육만 되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감동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고맙다고 일어서니까 뒤에서 또 정업원이 또 부릅니다. 손님하고 부릅니다. 쳐다보니까 트레이에다가 제가 쏟은 콜라 두 개, 주스 하나, 사이다 하나를 똑같이 담아서 그냥 준단 말이죠. 제가 미안해서 아유 내가 다시 시키면 되는데 얼마입니까? 8432 3200원 꺼내려고 지갑을 꺼내니까 그 아르바이트생 하는 이야기가 손님께서 쏟으신 거는 다시 리필이 되니까 공짜입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 순간에 감동했습니다. 이야, 뭐 햄버거 집이가 하나 참 어떻게 버텨 볼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확 들거든요. 들고 저는 그 이후로부터 언제라도 이 이태원에 가서 점심 먹을 일이 있으면 이쪽 버거킹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저한테 투자한 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요게 뭐 800원이자 원료 따지면 한 돈백은 되겠습니까? 돈백은 채 안 될 겁니다. 넉장이 한 400원? 400원이란 돈을 제한테 투자를 해서 평생 고객을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고객을 만들었고 이게 그러니까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이라는 게 뭐 돈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우리 쪽에서 고객을 볼 거냐 고객 쪽에서 우리를 볼 거냐 이런 시점의 차이인데요. 자기들은 400원 투자하고 평생 고객을 평생 고객만 만들었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웬디스하고 버거킹 이야기를 대한민국에 떠들고 다닌 것만 해도 한 30분은 될 겁니다. 그럼 이 웬디스라는 버거킹이라는 얘들은 해밀턴 호텔 상근이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가보십시오. 가서 이걸 쏟아보십시오. 그럼 얘들은 400원 투자하고 평생 동안 소위 말하는 걸어다니는 광고탑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죠. 벌써 수백 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혹시 이태원 지나가시다 보면 관심 있으시면 옛날에 뭐 윤모씨가 이야기하는 집이 저 집이구만 한번 쳐다보게 될 거고 이게 이제 고객감동의 사례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고객감동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마음먹게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뭐 고객감동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남들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나 할 때 우리가 둘 하자고 또 더 노력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고객 감동,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방향성의 통일 같습니다. 저는 뭐 물리학 같은 건 잘 모릅니다만은 이 베타가 분산이 될 때 힘이 한 군데를 안 몰리지 않습니까? 그 옛날 같은 방식이라 그러면 이게 뭐 대학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같으면 생산, R&D, 마케팅, 서비스, 인사, 재무 전부 분이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 방향이 다 깜짝합니다. 커지다 보니까 힘이 한 군데 안 모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뀐 모습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결국 힘은 옛날만큼 똑같이 쓰더라도 전체의 방향 자체를 한 군데로 통일하다는 겁니다. 어디로? 고객 쪽으로. 이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고객 쪽에서 보면 고객 만족이지만 회사 쪽에서 보면 진 위주 경영입니다. TQM, Total Quality Management 쪽인데요. 퀄리티, 질 향상을 위해서 이걸 계속 매진을 하면 고객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고객도 막연한 시장입니다. 마켓으로 쳐다봤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얼굴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과거에 똑같은 힘 노력 가지고도 고객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고객 만족이라는 게 지금 요새 이렇게 시끄럽게 나오고 이 반격증이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0인 1석에서 10인 10석에서 1인 10석으로 바뀌었습니다. 10인 1석이라는 게 열 사람한테 한 가지 색깔만 갖다 줘도 열 사람이 다 만족을 하더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칼라 테레미 예를 들면 이 삼성전자 말씀 한번 드릴까요? 1970년대에 저희들이 칼라 테레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인기가 좋았는가 한 말이죠. 그때 마케팅 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가 하는 일이 고객들한테 선전을 해서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대리점주를 피해서 도망다니느냐, 이게 마케팅 부서의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장의 수요는 뭐 펄펄 넘치죠. 공급은 딸립니다. 대리점주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현찰로 돈을 뭉치러 사서 삼성전자 영업 직원들한테 그냥 앵겨놓고 도망가면 그건 돈입니다. 그 정도로 물건이 많이 팔렸을 때거든요. 그때는 뭐 성능이 좋든 나쁘든 색깔이 좋든 나쁘든 뭐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뭐 하여튼 뭐 불량이든 뭐든 내면 낼수록 시장이 다 팔리는 시대가 1970년대입니다. 그 정도로 포함을 했죠. 그럴 때야 뭐 10인 10색이 아니라 10인 1색, 뭐 100인 1색, 1000인 1색이 돼도 물건이 팔리고 저희들이 돈을 그냥 깔구리로 파담다시피 그렇게 벌던 시절이 1970년대.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세상이 조금 바뀝니다. 실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가 부르단 말이죠. 소득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제는 고급품을 찾습니다. 거기다가 더 골치 아픈 거는 경쟁사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빨간 거를 가지고 야 빨간 거 줄 테니까 만족해 이렇게 하면 고객은 아 나 싫어 다른 거 가져가겠어 다른 거 내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다른 거 없으니까 가지가 이러면 고객은 고맙다고 가져가는데 이제는 어 그래 당신들한테 안 사 내가 다른 회사로 가지 고객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10인 10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최근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한 사람 1인 10석입니다.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아침에 고객이 빨간 거 가져와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점심 때 빨간 걸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고객이 점심 때 마음이 바뀌었어. 아, 내 그 당시에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저녁에 까만 거 다시 가져와.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부립니다. 거기 안 맞춰주면 저희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저희 말고도 거기다가 맞춰줄 수 있는 그 메이커들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뭐 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고객으로 봤던 일본 오이치카라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들의 고객이 됐습니다. 색깔, 피부, 인종, 나이, 연령, 남녀, 노소, 철학, 사상, 종교 이렇게 많이 터진 사람, 세계 시민들을 상대로 이 삼성전자가 테레비를 팔고 비디오를 팔고 냉장고를 팔았는데 이때까지 삼성전자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걸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고객들이라는 복수 개념을 가져갔습니다. 영어로 customers라고 S를 붙였습니다. 복수 S를 붙여가지고는 더 이상 고객 만족 개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빨간 거 달라면 빨간 거 주고 파란 거 달라면 파란 거 주고 노란 거 달라면 노란 걸 줘야지만 고객이 만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고객을 보는 시각이 커스터머즈에서 커스텀으로 가야 되고 고객들이라는 시간에서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광고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간적으로 이 광고가 많이 나와 있죠. 이게 벤츠의 광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광고입니다. 제가 칼라로 지금 복사를 못해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넥타이입니다. 넥타이.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까만 거 넥타이입니다. 이 벤츠 애들이 지금 내건 카피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똑같은 메르세데스 벤츠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벤츠는 자기들이 잘한다고 선전하는 광고인데 저희들처럼 고객 만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독일의 벤츠가 일본의 도요타라는 자동차한테 우리가 졌다 라고 정식으로 항복 문서 100기를 들은 광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벤츠 자동차가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일본이 벤츠, 2등이 뭐 BMW, 3등이 뭐 아우디니, GM이니, 뭐 캐딜락이니 나오다가 이제 일본 자동차 원래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경쟁이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만 하더라도 이 랭킹이 틀립니다. 이게 1991년도 JD 파워에서 조사했던 미국 내 자동차 인기입니다. 이 JD 파워라는 기관은 사설 기관입니다만
1년에 한 번씩 고객 만족 자동차에 대해서 지수를 CSI, Customer Satisfaction Index로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이 JD 파워는 조직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회사냐 한번 말이죠. 조사기관이냐 한번 말이죠. JD 파워가 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바로 다음 분기부터 시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게 1, 2, 3등 안에서는 마기도 진실 팔리고 등수 떨어진 회사들은 거의 뭐 문을 닫고 직전까지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이게 1991년도에 JD 파워 조사에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1등이 렉세스입니다. 2등이 인피니티, 3등이 세턴, 아큐라, 벤츠, 도요다, 아우디 쭉 이렇게 가는데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브랜드는 이중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반 저가 브랜드는 자기 도요타, 혼다, 니산 이렇게 가져가는데요. 고가 브랜드에 대해서는 도요타가 렉세스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니산이 인피니티, 혼다가 아큐라 이런 식으로. 뭐 마츠시다도 파나소닉 이런 식으로, 파나소닉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턴, 제네랄 모타키 하나가 들어가 있고, 차 다음 정도에서는 이게 떨어집니다. 1, 2, 3등을 일본의 자동차 3사가 다 습금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벤츠 입장에서는, 그래? 이거 뭐, 일본이 그냥, 뭐, 할인, 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고객들이 잠깐 헷갈린 거다. 1, 2년만 지나면 아마 이 상황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굉장히 안심을 했죠. 9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무려 6년이 흘렀는데도 요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벤츠의 순위는 점점 떨어집니다. 더 이상 벤츠라는 회사가 자기들 자존심만 지키다가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왜 그러면 벤츠하고 도요타하고 이렇게 격차가 나느냐. 도요타가 뭐 물론 제품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 값도 쌉니다. 벤츠보다도 똑같은 성능 가지고 한 7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차값이.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를 포함한 고객 만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지금 불가사의한 게 지금 삼성도 자동차에 곧 들어갑니다만 애프터 서비스 참 불가사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희가 칼라 테레비 저거 50만원짜리 거기 사다가 고장이 나면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면 뭐 대우든 삼성이든 LG든 아무리 안 돼도 2시간이면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온단 말이죠. 직접 와가지고 고쳐줍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소나타인데 그냥 150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저거보다 무려 30배나 더 비싼 차를 샀는데요. 그럼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고장났다고 전화하면 30명이 뛰어와야죠. 가치로 따지면 거의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들고 공장에 가면 참 아찔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빡대받게 시작해 가지고 뭐 왜 왔느냐, 누가 주인인지 누가 고객인지 모르고, 또 차 하나 맡겨놓으면 뭐 일주일 있다 오십시오, 뭐 일주일 있다 오면 안 됐습니다, 또 고치는 거 제대로 고치놓습니까? 하여튼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엄청나죠 이게. 그런데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걸 실행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차가 고장이 나면 이제 먼저 저희들이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내가 렉세스 뭐 몇 년에 무슨 스타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게 아니라 걔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와가지고 본넷을 열어보고, 아, 이거 어디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디가 셉니다. 이거 고치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고 하면서 가면서 렉카차를 딱 끌고 가면서 키를 하나 줍니다. 무슨 키냐면 고객이 가진 차하고 똑같은 차종의 새 차를 하나 공짜로 주는 거 주면서 10시간 동안 손님 참 불편하시거든요. 죄송하다. 대신 10시간 동안 이 차를 타십시오. 라고 새 차를 하나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를 끌고 갑니다. 배달도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하면 그쪽으로 배달해 주는 게 아니고 손님 10시간 있다가 소재지가 어딥니까? 아, 나는 저 여기 있는 데 와서 강의하다가 내려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차를 서울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와서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제가 내려가면 차 키를 바꾸고 가져가고 이런 식이죠. 이 도요타는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고민을 하는가 하는 말이죠. 제가 이제 도요타의 그 고객 만족 부장이라는 분을 잘은 모르지만 몇 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길래 만나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 연세가 도요타만 한 40년까지 계신 분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연세가 지금 거의 한 60 가까이 되십니다.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쭉 나누는데 요새 당신이 좀 고민하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민하는 게 우리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걸로 인해서 고객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계산해 줄 건지 이게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황당무계하죠. 벌써 얘들은 뭐 몇 년에 몇만 키로 뭐 이런 거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이래서 뭐 부품이 어떻고 렉카차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고쳐주는 거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족이 주말에 주말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주말 여행이 뭐 그리 흔하진 않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도요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고속도로 가운데서 차가 섰단 말이죠. 그럼 물론 이제 렉카 차가 오고 부품을 여서 수리해주고 고치는 거는 뭐 당연히 도요타에서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문제는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이 주말 여행이란 이 기쁨, 생활의 삶의 어떤 가치, 이걸 가족이 망쳤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지 고객이 만족을 할까? 이게 뭐 사람에 따라 틀릴 거고, 뭐 가족에 따라 틀릴 거고, 이게 자기 어떤 인생관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틀릴 건데,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지 또 무조건 많이 보상해주다가는 이 회사가 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적절한 수준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자기가 고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왔는데, 이 애들 고민이 그런 고민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도요타라는 데는 빨간 걸 달라 그러면 빨간 걸 주고 파란 걸 달라 하면 파란 걸 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제 소나타를 처음 살 때 이제 현대전화를 해서 뭐를 사겠느냐 물어보면 옵션이 두 가지죠. 첫째 하나는 차 색깔을 뭐로 할래?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이제 그때 차를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차 색깔 중에서 올리브 그린 있지 않습니까? 녹색 중에 좀 짙은 거예요. 그게 아주 색깔이 좋길래 올리브 그린으로 하랍니다 라고 하니까 그 판매사원 하는 이야기가 그 색깔 나오려고 그러면 한 달 반 걸립니다. 그럼 뭐가 빠른데? 이러니까 감청색. 그거 언제 됩니까? 내일 인도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옵션이라는 거는 이걸 원하든 저걸 원하든 똑같이 갖다 줘야 옵션이죠. 감청색은 하루만에 갖다 줄 수 있고 올리브 그린은 한 달 반 걸리면 이게 옵션이 아니죠. 그래서 그럼 좋다. 내가 급하니까 감청색 가져오시오. 그 다음에 스틱으로 하랍니까? 이게 오토로 하랍니까? 그래서 오토 했던 그렇습니까? 99만원 더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더 내는데 그게 무슨 옵션입니까? 옵션이라는 거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걸 덜 안 내야죠. 도요타는요 옵션을 무려 차를 더 구입을 할 때 350까지를 줍니다. 옵션에 어떤 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핸들을 가죽으로 할래 레자로 할래 색깔을 뭐로 할래 하다못해 알미늄 휠로 할래 다이얼을 그러면 알미늄으로 한다 그럼 별표로 할래 차목고로 할래 네모고로 할래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이 도요타 미국에서 파는 차가 6만대, 7만대 인데요 1년에. 350을 이래 한번 엮어보십시오. 이게, 이래, 뭐, 순정이라 그럽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엮어보면, 6만대, 7만대 차라 하더라도 똑같은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아니야! 아주 그, 막, 운수종 안으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옵션을 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는 LA 다니고, 하나는 저 워싱턴에 다니고, 같은 차가 아닙니다. 고객이 빨간 거 달라면 빨간 거 주고, 노란 거 달라면 노란 거 주는 회사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모토가 뭐냐면 고객이 원하면 지옥까지 간다. 이게 자기들 모토입니다. 근데 그럼 벤츠는 뭐냐? 완전히 반대입니다. 벤츠는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최고를 한자로 쓸 때 그 벤츠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자를 써도 되고 가장 높은 고자를 써도 됩니다. 가장 차 값도 비싸고 좋고 가장 역사도 오래된 회사가 벤츠란 말이죠. 이 벤츠는 고객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고객을 바라보느냐 하면 이때까지 지구상에서 자동차 문화라는 건 우리 벤츠라는 회사가 선도였다. 고객이라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식한 놈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동차 문화를 창조를 해서 고객들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 세계 자동차 문화는 자기들이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만들고 창조를 하고 모든 전 세계 국민들, 시민들을 자기들이 끌고 왔다는 거죠. 이게 벤츠고, 그다음 도요타는 무슨 이야기냐? 고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말이죠. 기술도 벤츠 기술 같은 거는 참 좀 한심한 게 어떤 기술이냐면 벤츠 자동차 보면 앞에 유리창에 그 헤드라이트 앞에 요 앞에 뭔 찍힌다고 고개다가 요거 윈도 고르시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 있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앞서지만은 그 앞에 헤드라이트 앞에 그걸 사람이 지나가면 잠을 쭉 닦으면 되지 손으로 그게 뭐 윈도 브러쉬를 달아놓고 우리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단 말이죠. 기술도 기술 그 자체로의 기술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기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렉세스 고급 차종을 타보니까 좀 몇 가지 기술이 있던데요. 좀 아찔한 게 이런 기술 아닙니까? 기술상으로는 별로 그게 뭐 어려운 기술도 아니라는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게 원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저도 뭐 형편이 좀 풀려가지고 저도 차도 있고 제 와이프도 차도 있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 차를 제하고 와이프가 돌아가면서 탄단 말이죠. 탈 가장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의자입니다. 의자.
저도 이제 키가 더 작습니다만, 제 아이폰은 키가 훨씬 더 작습니다. 작고, 저는 이제 운전한 지가 십몇 년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좀 멀게가 턱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제 차는 이제 초보고, 키도 작기 때문에 운전을 딱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타고 제 차가 타면 의자를 바꾸지 않습니까? 위로 올려갖고 당기죠. 제가 다시 타서 제 위치로 맞추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이 뒤로 두 크리크를 당겨야 되는지 하나를 위로 해야 되는지 이게 잘 안 맞단 말이죠. 이 도요타 애들 그걸 딱 착상을 해서 어떤 식이냐면 새 차가 딱 나오면 먼저 남자가 타서 자기 사이즈에 딱 맞게 만듭니다. 딱 해서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딱 해놓고 1번 다이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 차가 타가지고 위로 올리고 앞으로 더 당기고 2번 딱 눌려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한테 뒤로 당기는 높이든 제가 타면 1번만 눌리면 자동적으로 착 올라오고 착 당겨 딱 제 위치가 되는 거죠. 이게 기술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죠. 기술도 기술을 위한 기술이냐 고객이 원하는 기술이냐 이런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벤츠는 어떤 식으로 고생을 고민을 했냐면 고객 요구 노릴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 그다음에 우리 차 싫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든지 무시가든지 못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차 팔지 마. 이게 벤츠의 주장입니다. 도요타는 지옥까지 가고요. 그게 1년, 2년, 3년 정도 가다가 아, 안 되겠다. 그러다가 벤츠가 드디어 다각화 전략 항공기하고 몇 군데 나가다가 몇 군데에서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벤츠가 튼튼하니까 다각화 전략을 했는데 바퀴도 흐물어지고 벤츠 본체도 흐물어지니까 이제 다각 항구도 팔고 벤츠가 드디어 100기를 넣는다. 이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고집을 했는데 우리 고집도 더 이상 안 통한다. 우리도 도요타처럼 빨간 거 달라면 빨간 거 주고 노란 거 달라면 노란 거 주겠습니다. 라는 광고가 바로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벤츠가 강구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적다고 했기를 드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은요, 단순하게 기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거 어떤 조직입니다. 실제 지구상에 있는 조직인데요. 인종이직에 참여해 발족을 할 때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관료적 형식주의를 제거를 하자. 두 번째는 고객을 중시를 하자. 세 번째는 성과 향상을 위해서 근안을 위양하자. 네 번째는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자라는 네 가지 조직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추궁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했고 아주 남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 같습니까? 형식주의 제거, 고객 중시, 근안 위양. 정답입니다. 예. 이게 클린턴 정부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NPR 프로그램,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 이 고아 부통령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클린턴한테 제시를 하고, 실제 클린턴 재선되는데 NPR 프로그램이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거 보시면 마치 이거 뭐, 이게 삼성 거다, 대우 거다, LG 거다, 또는 IBM이다, HP다, NEC다 해도 뭐 전혀 문제 안 될 정도로 형식주의. 대기업병 없애고 고객 중시하고 권한 이양하고 코스트 절감하고. 근데 이거는 미국 행정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 고객 만족 개념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다 합니다. 제 또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됐습니다만 한날 제 책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경기도 교구청의 신부님인데요. 그 저는 뭐 이 교회 조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잘 모르는데 사무국장 신부님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김 선생 맞느냐 맞다. 당신은 우리 교구청에서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무신론자고 종교 안 믿습니다. 아마 사람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네, 제대로 이야기 듣고 당신한테 찍었는데 몇월 며칠 와서 좀 강의를 하시오. 그래서 뭐 사무국장 신부, 신부님 만나도 높은데, 사무국장 신부까지 나오면 이제 굉장히 높은 것 같아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갔습니다. 저쪽에 이제 나자렛 마을 쭉 있는데, 가보면 나자렛 마을, 그 앞에 그 교구청, 저희로 따지면 연수원 같은 겁니다. 연수원 같은 게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신부님들도 저희처럼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워크샵을 하는 거예요. 워크샵 명칭은 전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워크샵 같은 건데,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에 쟤를 한 4시간 정도를 불러가지고, 쟤보고 주제를 고객 만족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종교에 무슨 고객 만족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사무국장 신부님하고 한 30분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참 걸작입니다. 왜 당신들이 이런 고객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윤 선생님이 모르는 이야기가, 어디보다도 이게 필요한 게 이 교회 조직, 천주교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설명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바뀐 게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남들하고 도와라, 죄를 잊지 마라. 이건 똑같은데, 이 전달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이 신부님이 법이고 어떤 규칙이고 정하면 신도들을 무조건 따라다니는 이런 상하관계 가지고는 더 이상 신도들이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분위기 같은 게 굉장히 웅장하고 뭐 좀 무겁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젊은 애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요새는 뭐 찬송가도 가스펠송입니까? 그것도 뭐 요새는 디스코 스타일로 부르고 뭐 랩 스타일로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전달만 해도 되는 거지. 그 방법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부님들이 신도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자세가 돼가지고 과연 이 신도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게 뭘까? 이걸 찾아내서 그게 맞도록 전달을 해줘야지만 신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니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업의 임원들이나 사장들한테 강의하는 식으로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들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기 전에 이제 저는 참 좀 무식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 빨간 모자, 이 빵모자 하나 쓰고 이제 하얀 옷 입으신 분이 한 분 들어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교청장님이신가 그러는데, 이 원래 이렇게 하면 손을 내밀면 이게다가 이 뽀뽀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반갑다고 막 악수 막 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무식하다 소리 들었을 겁니다. 교구청장님도 앉아서 4시간을 꼬박 들으시더라고요. 그분도 상당히 바쁘신 분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마치고 나서, 이제 4시간 동안 어떻게 뭐 들으면 합니까? 이래가지고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하는 인사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열흘쯤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사무국장 신부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당신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서 한 거 참 재미나게 들었는데 다음에 뭐 수녀들 한 150명 모아 놓고 제가 막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처음 이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이 돈 벌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가지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고객 만족을 하면 안 하는 회사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았죠. 그래서 하면 좋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기업, 해외 기업, 국내 기업, 물론 중소기업 다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자치단체,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못해 이 종교 집단들까지도, 경거단체들까지도 고객 만족을 안 하면 성립이 안 될 정도까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나 다 하니까 안 하면 망하는 거로 괜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다는 게 세상이. 세상의 주도권이 더 이상 이 공급자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 수요자한테 가버렸습니다. 아쉽지만, 마음도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이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입맛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 조직의 존재 가치, 성립 자체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 저쪽을 쳐다보지 않고 저쪽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입장이 필요합니다.